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이기엽, 소프라노 박예랑입니다. 그냥 음악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이제 파리에서는 걷는 게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많이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여기는 되게 관광 명소도 많고 뮤지도 많잖아요. 그런 곳들을 이제 많이 방문하고 둘러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뮤제도 많이 가고요. 사실 근데 잠자는 것도 좋아해서 그 노래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도 하고 음악 듣는 것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악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유명했던 시인 윤동주 선생님에게 이런 시를 선택해보자 해서 이번에 바람이 불어라는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깊은 마음, 그리고 윤동주 선생이 이렇게 이 시를 쓰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지 그런 거를 좀더 생각해 보면서 이번 3.1절을 기념음악회를 한번 잘 준비해 보려고 잘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가곡은 프랑스 가곡 중에 빌라넬느라고 에바 델 아쿠아가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은 한국말로는 목가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3.1절이면 봄도 많이 다가오는 시기고 따뜻해질 시기고 그 노래가 가사가 되게 그 시기와 너무 잘 적절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고요. 일단 한국 가곡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가사에 집중하고 더 가사를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한국 가곡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이제 아리아나 가곡 같은 뭔가 외국 가곡들을 부를 때랑은 다르게 저는 이상하게 한국 가곡을 부를 땐좀더 목소리를 퓨어하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다른 것 같고, 네, 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한것 같아요. 한국 가곡이 아무래도 저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외국 노래를 부를 때는 공부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을 하듯이 이렇게 완벽히 습득한 상태로 불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깊이 담아내는 게 힘든데 한국 가곡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서 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정서에 맞게 부를 수 있어서 이번에 참 한국 가곡을 부르는 게 기대가 돼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네.